오늘 화약고에서 더 이상 죽기 싫다, 충격과 공포의 화재 폭발 누출 사고,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가 있는 날입니다. 일부러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 두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후설비 특별법 재정과 관련돼서 오랫동안 함께 해주시면서 가장 열의 있게 참여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님으로부터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수 산단에 위치한 1위산업과 여천 NCC에서 연이어 발생한 폭발 사고는 우연이 아닙니다. 노동자 7명이 죽고 4명이 다친 이 사고들은 조성된 지 50여 년이 넘는 노후한 산단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들이었습니다. 노후설비 관리가 시급합니다.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 산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0%고 국가 산단만으로 보면 70%가 노후 산단입니다.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개별 입주 기업에게 안전 점검의 책임을 맡기는 것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합니다. 중소기업 위주의 산단은 더욱 그렇습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기 부지기수입니다. 그 피해는 그대로 노동자가 당하고 있습니다. 산단 주변 주민들도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산업단지의 노후설비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설비 특별법이 그 시작입니다. 국가가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최종 발의 작업 중에 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노후설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등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마무리하여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약고와 같은 노후 산단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여당과 민주당도 국회에서 진행될 노후 산단 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민주노총의 조합원 여러분,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다시 우리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노후설비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생산을 위한 것이긴 하나 생산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을 보장하되 안전도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특히나 국가산업단지에 굉장히 오래된 설비들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여천 NCC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처참한 사고 현장 속에서 그 자리에서 또다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언제 같은 사고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하루하루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설비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가 책임지고 점검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이 나서기 전에 국회가 먼저 이런 조치를 취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함께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수차례에 걸쳐서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국회가 이제 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5만 명의 입법동의 청원을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 속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내일 7월 2일 노동자대회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로 향합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노후설비특별법의 입법동의 청원을 함께할 것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생산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해 입법청원에 나서겠습니다. 국회가 함께 화답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노동자들의 생명을, 국민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는 노후설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녹색당 공동대표 김찬입니다. 여수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석유화학공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만 2만 4천 명. 산단이 지정된 게 1974년이니까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2월 11일 여수 산단 여천 NCC에서 폭발 사고가 있어 1톤 무게의 덮개가 튕겨나가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8명 중 7명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연 매출 6.5조 원에 이르는 여천 NCC. 하나와 대림이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여천 NCC의 사고시설은 가동한 지 30년이 넘는 노후시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덮개를 연결하는 부품이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수만이 아닙니다. 전국 64개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건 사상자의 98%가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연간 평균 80건 이상의 사고가 일어나는 화학사고에서 사고 원인 1위가 설비관리 미흡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후설비특별법은 반드시 제정해야 됩니다. 이에 녹색당은 주장합니다. 첫째, 노후산업단지의 재해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됩니다. 여천 NCC 사고에 대해 아직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노후산업단지의 관리를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게 하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후설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산업은 대표적인 탄소배출 산업입니다. 동시에 지역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공해산업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유화학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일반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으나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에 대한 특별법이 없습니다. 노후설비특별법 꼭 제정되도록 국민 여러분,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 동의청원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성식품노조 위원장 신원섭입니다.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을 우리는 2019년도에도 우리 조합원들의 1만인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에다가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가 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미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산단이라는 이름의 산업단지들이 이미 노후화됐는데 그것들에 대한 관리를 국가가 하지 않고 기업에 맡김으로써 고향에게 생산을 맡기는 꼴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사업장, 방금 얘기했던 여천 NCC도 물론 저희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2019년도에 하나토탈이라는 사업장에서는 또 유증기가 누출돼가지고 서산 시민 몇천 명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또 2020년도에는 롯데 대상공장에서 또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을 뿐이지 그런 사고들은 이미 설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서 노후설비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특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1년 더 써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한다면 교체해야 될 것들을 교체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업에 맡길 것들이 아니라 관리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결국 노후설비에 대한 것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들이 그 공장 안에서 무엇을 취급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공장들은 폭발물도 물론 존재하고 있지만은 가스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가스 누출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사고들도 그전에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은 그 공장이 어떤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들이 누출되면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산업단지가 40년 전에 만들어지던 산업단지는 일각으로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 주변도 전부 아파트 단지입니다. 대형 사고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더 이 특별법은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렌트 노조 안전보건 위원장 심경택입니다. 2012년 구미 휴브 글로벌 울산에서 누출 사고 이후 10년이 지나서 화재, 산업단지에서 화재, 가스 누출, 폭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실정이 저희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느 순간 꽝 하면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겁니다. 이 노후설비라는 자체가 20년으로 정해져 있어도 그걸 지키지 않는 사업주, 더 단축을 시켜서도 위험한 이 물질들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현장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걸 현장 노동자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주들은 이익만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노후설비특별법 청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돼야만이 그나마 저희들은 안전,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등자부에 죽기 싫다라고 붙이고 다닙니다. 노후설비특별법 제정해달라고 붙이고 다닙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저희도 죽기 싫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희들이 일을 나가면 불안해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싫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저희 일을 하러 가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노후설비 특별법 청원운동 꼭 참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충남 건강과 생명을 지킨 사람들, 충남 건생사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현웅입니다. 앞에 많은 노동자 동지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사고가 나면은 그 안에 계신 노동자들이 정말 제일 먼저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에 반해서 또한 노후설비 문제가 단순하게 사업장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몇 건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2019년도 하나토탈 유증기 폭발 사고 때 서산 시민 몇천 명이 병원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 롯데케미칼 대성공장 사고에서도 지역에 있는 공장 앞에 있는 건물들이 풍지박산되는 사진들을 아마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만큼 안에서의 안전과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지역 환경과 이런 모든 문제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런 사고들은 기업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동안은 사고가 일어나면 정부나 지자체는 그 업체에만 추궁을 하고 업체가 무슨 대안을 내라고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의 환경이 보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물지휘단체인 충남건생사도 그동안 몇 년의 사고들을 같이 접하면서 이 문제는 법이 만들어져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5년 정도의 주기로 국가가 산업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구축된 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위험한 물질이나 상황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노동자, 그 다음에 지역시민단체 함께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회사가 이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주민들에게 알려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 몫은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주셔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하는 것들을 하면은 그동안 나타났던 사고와 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그리고 지역의 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이 노후설비 교체와 관련된 특별법을 좀 만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그리고 지역 안에 있는 노동자들도 건강하고 웃으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충남건생지사가 활동하고 있는 서산 지역은 이미 민상관이 참여하는 기업에서 노후 설비와 관련된 비용으로 매년 쓰고 있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검증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실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금 저희들이 발의하려고 하는 특별법이 뭐 허무맹랑하거나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정당 대표로 차윤성 노동당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기자회견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당 사무총장 차윤석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더 이상 죽기 싫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노후설비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2년 구미 휴무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이후 매년 80건에 이르는 위험천만한 산업단지 화재, 폭발, 누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이었다. 이 중 40년 이상 된 노후 산단 사망자가 66명으로 65%에 달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산업단지 중 노후 산단 비율은 30%이고 국가 산단만으로 보면 70%를 차지한다. 이는 노후 산단 사고의 위험성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6년간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은 설비관리 미흡이 41%로 가장 높다. 이는 노후산단 설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노후산단은 화약고라 불리며 지금도 노동자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설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포함된 특별법이 있다. 그것은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일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특별법이다.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특별법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다.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교체 등의 책임을 기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설물처럼 정부와 지자체에도 관리감독 권한을 주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며 필요시에는 재정지원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노후설비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노후설비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첫째, 노후설비를 사업주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까지 책임지게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정부가 노후설비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셋째, 노동자 지역 주민의 참여와 알 권리가 보장됩니다. 사업주는 노후설비 관리와 개선계획서 작성 시 노사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자체는 개선계획서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사업장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민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특히 노후설비로 인한 재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노동자를 포함한 지자체와 정부가 사업주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회사 경영상 조건이 좋지 못해 노후설비에 대한 개선계획서 이행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술,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특별법이 필요 없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부처에 관계된 법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부의 주장엔 설득력이 없다. 이제는 특별법 관리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을 포함한 1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간의 5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노후설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노후설비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올해 안에 반드시 노후설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각오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화약고를 불리는 산업단지 화재, 폭발, 누출 사고의 원인인 노후설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하나, 우리는 노후설비 위험성과 특별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소속 단체 구성원들에게 5만 국민동의 청원 운동 참여를 적극 조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9월 27일 구미 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10주기를 맞아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 공동행동 주관을 선포하고 입법 운동에 나설 것이다. 2022년 7월 1일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 추진단 5만 국민동의 청원운동 참여단체 일동.